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경자년에 31살 병호생의 말띠의 7, 8, 9월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자, 7월의 운세입니다. 부와 귀가 함께 오는 운이니 덕을 베푸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운이랍니다.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고요. 명성에 따르며 계획한 바를 소원을 이룬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를 나거나 직장을 옮기는 데는 조금 불리하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하십시오. 이성이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운이 있답니다. 그래도 7월달 운세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8월의 운세입니다. 이 시기는 경고망동을 삼가하고 자중해야 되는 시기랍니다. 불의의 곳에서 재액이 따르니 관제를 당할 운이 있으니 관제 구설이 뭐냐면요.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시끄러운 관제랍니다. 여성이면 이성으로 인한 신경을 쓸 일이 많아 가정에 소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9월의 운세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재물운이 열렸으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세요. 반드시 소원 성취를 이룬답니다. 이성과의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니 노력하십시오. 좋은 인연법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이. 78년 43살 무호생 말띠의 7, 8, 9월 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7월의 운세입니다. 문서는 좋지 못하나 관리를 잘하면 좋은 운세가 돌아오고 친한 사람과의 이별수가 생긴답니다. 마음은 아픈 운이 있네요. 여자는 분주하고 재산의 이동이 있으며 애인과의 이별이 예상이 된답니다. 이 7월 달에는 조금 남녀관계에 좀 그런 수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남자는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운이래요. 그러니까 남자 쪽으로는 7월 달이 좋고 여자 쪽으로는 7월 달이 안 좋은 운 같아요. 사주가 신약하면 학문과 인연이 멀어지고 돈과 이성으로부터 고초를 겪는답니다. 7월은 조금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8월의 운세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답니다. 자기하고 무관한 일에 관여한다면 또한 구설수요. 또 금전으로는 지출이 많다 보니 좀 안 좋겠죠.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여자와 금전 문제로 조심하고 돌발 상황도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이성 문제만큼은. 부친과 배우자의 관계도 좋지 않으니 정말 말의 언양 이렇게 말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동과 말에. 9월 운세입니다. 가정에 한때 원만하지 못하며 불화가 있을 수 있는 운세랍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이 심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뜻밖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운세랍니다. 이거 여기는 괜찮네요. 투자를 하십시오. 좋은 이득을 본답니다.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관제나 구설, 폭행사건에 연루돼서 곤욕을 치를 운이니 그것 또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6년 55세 병호생의 말띠의 7월, 8월, 9월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자, 7월의 운세입니다. 신병이 있을 징조이며 실수로 인한 재물 손실도 크답니다. 하는 일이 여의치가 않대요. 사주가 신강한 사람은 대성의 길을 보이며 명성을 얻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의지가 강한 사람은 결국 명성을 얻거나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경우 신약한 사주가 있으면 남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 그것도 조심해야 될 운세고요. 네, 8월의 운세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운세이기도 하고요. 남들로 인해 유혹을 받거나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운세랍니다. 이 시기에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 용단을 정말 잘 일으켜야 할 것 같고 이런 거 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여성이면 가정이 시끄럽기도 하고 금술이 좋지 않아 다른 남자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여성들은 조심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9월의 운세입니다. 수신과 번뇌가 가득하나 매사에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생난, 그러니까 결론은 이성 문제랍니다. 이성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업을 바꿀 때는 돌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기는 앉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또 좋다는 뜻이에요. 이성과의 잦은 다툼이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경자년 말띠의 7, 8, 9월 달의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